자,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수의 형태를 함수꼴로 바꾼 거죠.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뭐 정의역도 구하고 치역도 구하고 정근선도 구하고 할 건데, 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함수는 그 함수마다 특징이 있었고, 맞죠? 2차 함수는 꼭점을 찾았고, 원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맞죠? 직선은 기울기값과 정점을 이용해서 구했고, 유리함수는 대칭점 비례상수값을 가지고 그랬고, 맞죠? 무리함수는 시초점, 시작점과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그렸죠. 맞지?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도 딱 잡아줘야 될 건 딱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얘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4를 붙이는 거지 뼈대는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어렵게 보지 말라고. 지수 함수라고 돼 있고, 지수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가 지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야. x가 밑에 있으면 다항함수죠. 우리 2차 함수, 1차 함수 맞지? x가 지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라고. 됩니까? 당연히 그 지수 함수에서 a는 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이 되면 안 돼요. 자, a가 양수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a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그래프가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함수꼴로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그 다음에 a가 1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밑이 1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1인 상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x에 뭘 집어넣든 1의 그 득제곱은 1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요 정의 내용은 알고 있고, 자,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됐나? 이해됩니까? 자, 중요한 내용 봅시다. 자, 얘는 지수함수 맞아 아니야? 빨리 하고 끝냅시다. 기억, 지수함수 맞아 아니에요? 지수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니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밑은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된다 했거든요. 얘 마이너스 1 나왔잖아. 맞지? 니은 안 돼요. 디귿 돼요 안 돼요? 2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리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0.1은 양수 맞죠? 맞지? 이해됩니까? 1도 아니잖아. 됩니다. 미음 돼요 안 돼요? 미음 안 되죠. 3차 함수고요. 비읍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예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입니다. 다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라는 말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릴 때마다, 그러니까 점을 콕콕 찍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점 찍을 때마다 계속 위로 찍히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는요, 내려가는 거죠.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내용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만 딱 잡아줄게요. 첫 번째, 지수함수의 특징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이 다 빠져있어서, 지수함수의 특징은 얘는 무조건 0,1을 지납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0,1을 지난다. 내가 얘기하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이거 막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바뀌겠죠. 자, 그거 말고 기본형이에요. 무조건 0,1을 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y는 a의 x제곱에서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밑이 뭐가 되든 간에 지수가 0이면 1로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무조건 0,1을 지나요. a값에 관계없이. 이해됩니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잡으라 했다. 두 번째, 지수함수는요, 정근선을 가집니다. 정근선. 정근선은요, x축이죠. 맞죠? 또는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정근선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정근선이란 말은 그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잘 안 보이나? 쌤 딴 걸로 보여줄까? 딴 걸로 적어줄게요. 일단 지수함수가 정근선이란 말은 그 그래프가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맞지? 그 얘가 지금 정근선이란 말입니다. 정근선. 자, 왜 그렇게 됐냐? 얘가 양수라며. 양수의 거듭제곱은요, 양수의 거듭제곱 봐봐. 2의 마이너스 100제곱은 이게 음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2의 100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는 역수라는 뜻이지 부호를 바꾸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를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를 해주는 거고,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플러스라면 그대로를 곱해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0제곱이라는 말은 역수에서 2의 100제곱 분의 1,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수입니다. 맞죠? 분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 큰 거분의 1하니까 엄청 작은 소수가 나오겠죠. 그래도 걔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이해됩니까? 또 마찬가지, 감수함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뭐 x축이 계속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절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그래서 정근선이란 말은 x축이다. 됐나요? 정근선은 x축이다.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 A가 1보다 크면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란 말은 오른쪽 위로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래프가. 자, A가 0하고 1 사이면요, 감수함수입니다.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A가 1은 될 수가 없고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은 빠졌고 음수는 안 나온 겁니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수함수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다.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돼 있잖아, 맞지?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1번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얘는 X축 잡아놨고 여기 Y축 잡아놨다, 맞지? 맞나? 이거 3이죠? 3이라는 말은 1보다 큰 숫자지. 1보다 큰 숫자니까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오른쪽 위로, 맞지? 그리고 정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단, 요 점은 무조건 1이라는 거. 알겠나? 감수함수, 이거 0하고 1 사이 숫자 맞나요? 맞죠? 0하고 1 사이 숫자 맞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가 2번에 대한 그래프죠. 맞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폭은 좀 달라지겠죠, 숫자에 따라서. 맞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개형이야, 개형. 대략적인 그래프.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큰 틀을 붙여놓으면 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은 어디 함수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정의역은요, 요거 중요한 거야. 다시 지수함수, 내가 뒤쪽에 얘기하지만 우리 로그함수도 있잖아, 맞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로그함수의 치역이 된다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로그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자, 로그함수 배우진 않았지만 맞죠? 나중에 로그함수 쓸 때는 지수함수 걸 계속 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내용이 안 돼 있으면 로그함수도 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정의역은요, 모든 실수입니다. 자, 왜 모든 실수가 되냐? 얘는요, x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만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맞죠? 플러스 100을 집어넣어야 되고 뭐 2000을 집어넣어야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프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리 올라가고 계속 왼쪽으로 갈 수 있고 계속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지? 하지만 치역이 중요합니다. 치역은요, y바 y는 0보다 크다죠. 왜냐하면 정근선이 0이잖아, 맞지?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는 x축 위쪽으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0이 될 수도 없어요.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큰 틀만 본다면 이 정도 내용만 알면 지수함수 내용은 끝. 알겠어요? 됐나? 자, 뒤쪽에 나옵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뒤에 있네. 자, 봅니다. 별 내용 아니야.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진짜 똑같이 쌤 해놨잖아.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0보다 큰 거 맞지?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감수함수인데, 자, 혹시라도 요 내용도 증가함수와 감수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게요, 보세요. 좀 중요한 겁니다. 듣고. 이 내용은 지수 부등식이라는 파트에서 제일 많이 써요. 지수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수가 크면 클수록 지수 함수의 값도 뭐가 큰다? 커진다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예요. x에 점점 큰 값을 넣으면 그 지수 함수 값도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증가함수. 지수가 크면 클수록 지수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감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x자리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떨어진다는 게 감수함수잖아. 맞지? 요 내용으로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일 때, 요거일 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하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그래프는 0,1을 지난대요. 맞나요? 내 금방 얘기했던 거죠? 정근선은 뭐다? X축이다. 또는 Y는 0이다. 이해됩니까? 제일 많은 포인트만 딱 잡아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요거는 밑에 있는 문제네요. 한번 보세요.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이 있어요. A와 B. 1의 대수관계를 구하래요. 자, 봅니다. 일단 요거 증가함수입니까? AX제곱.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증가함수가? 네. 맞지? 얘는 또 증가함수입니까? 네. 둘 다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보다?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요. 증가함수는 무조건 1보다 큰 겁니다. 미시. 그럼 1이 가장 작겠죠? 네. 맞나?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냐? 오른쪽 기준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음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세요. 같은 라인에서 누가 더 커요? A쪽이 더 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이고 얘가 2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3이고 얘 2 되잖아. 맞지? 2 집어넣으면 9 되고 4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러니까 양수 라인에서 비교했을 때 더 큰 놈이 더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A쪽이 더 큽니다. A가 B보다 크고 1보다 크다고요. 다시 내용 다시 잡으세요. 다시 봐봐. 지금 A라는 놈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 맞지? 급격하게 올라갈수록 밑이 크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A와 B하고 비교했을 때는 B가 A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는 작다라는 거고요. 됐나? 둘 다 어차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둘 다 1보다는 큰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증가함수면 1보다 크다. 감소함수면 0하고 1 사이 숫자다. 얘기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로 가봅시다. 그래프 대충 그리고 문제 정리하는데 자, 봅니다. 보세요. A의 봐봐. 지금 내가 그래프 대충 그리는데 봐보세요. 일단 X축과 Y축을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A값이 양수인데 1은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이놈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난 알 수가 없다. 맞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요? 2 나온대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온다? 여기 2 나온다 했지. 맞지? 근데 얘는 항상 뭘 지난다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0,1을 지난다며. 그럼 이 점도 지나겠네요? 맞지?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감소함수가 돼야죠. 이 두 점을 다 지나야 되니까. 증가함수인데 올라갔다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지금 포인트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 맞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라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다 했잖아.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대. 자, 한번 시간만 해볼게요. F-1은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게 2라는 거죠. 네. 맞지? 그럼 다시 A의 마이너스 1제곱 2라는 말은 A분의 1이 2라는 말이고, 맞아요? A는 2분의 1이란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감소함수한 거 알고 있죠. 내가 그래프로도 보여줬지만 아, 0하고 1 사이 숫자라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Fx를 구했어요. 내가 지금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다 했죠? 큰 거 한 거 없잖아. 맞죠? 밑만 찾았어요. 지금 대입에서.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나오냐 묻는 거죠. 3 집어넣읍시다. 8분의 1 나와요 안 나와요? 빨리 하자.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얘 그래프는 1, 2, 4, 5면만 지난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위쪽으로만 있으니까 3, 4, 4, 5면은 나올 수가 없어. 맞죠? 63쪽. 됩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아까 얘기했는데 지수함수는 정근선을 X축으로 가진다고. 맞지? 따라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디귿 틀렸네요. 리얼. 이거 봐봐.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죠. X의 값이 더 큰데. 맞아요? X의 값은 더 큰데 그때 그 나오는 함수값 Y의 값은 더 작아졌죠. 맞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졌어요. 이거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야? 감소함수라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얘 지금 이 말이 지금 아, 이 그래프 감소함수다 맞냐 묻는 건데 내가 지금 A값이 2분의 1인 걸 찾았잖아. 2분의 1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디귿밖에 없죠.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되겠어요? 됩니까? 자, 봅니다. 160번 보세요. 160번 봅니다. 자, 3의 X제곱이란 그래프인데요. A 집어넣었더니 M이 나왔대요. 맞죠?
이 말은 A 대입하면 얼마 돼요? 3에 A 제곱했더니 M 됐단 말이가. 맞죠? 또 3에 B 제곱, B 집어넣었더니 뭐 됐대요? N 됐대요. 이해됐나? 근데 문제에서 두 개 곱한 게 81이라 나와버렸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두 식을 뭐 해줘야 돼요? 곱해야 되죠. 자, 얘들들이 곱합니다. 좌변 두 개 곱하면요, 3에 A 제곱 더하기 B 됩니다. 맞나요? 좌변 두 개 곱하면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하기로 가야 되겠죠. 3에 A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밑, 저 오른쪽 우변 두 개 곱하면 MN이 되는데 이놈이 81이래. 맞아요? 됐나? 자, 그러면 다시 3의 A 더하기 B 제곱이 81인데 81은 3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 4제곱. 그러면요, 지수끼리 비교하면 A 더하기 B는 얼마 돼요? 4가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죠. 이해되겠어요? 맞죠? 가볍게 빠르게 지나가야 될 내용들이야. 알겠니? 자, 중간에 놓치면 계속 놓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업 빠지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자, 볼게요.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지? 근데 밖에 6제곱근이 붙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적어주고 갈게요. 2의 4제곱 이거 맞나? 얘는 2의 몇 제곱이죠? 3제곱이가? 얘는 2의 뭐 10분의 7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나? 자, 다시 적을게요. 얘는요, 2의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4는 3분의 2. 얘는 2의 4분의 3제곱이가? 얘는 2의 10분의 7제곱이죠. 맞지? 잘 봐. 얘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첫 번째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찾아야 돼. 알겠니?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찾으려면 밑을 봐야 되죠. 근데 밑이 지금 뭐야? 2네요. 맞죠? 2는 1보다 큰 숫자죠? 그러면 증가함수지? 자, 증가함수의 대수 비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덩어리가 크려면 지수도 커야 돼요. 알겠니?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있는 쪽이 덩어리도 제일 크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세 개만 비교합시다. 자,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10분의 7 비교하는데 쌤 바로 통분시킬게요. 뭘로 통분시킬까요? 60 통분시킬까? 60으로 통분할게요. 자, 60으로 통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60분의 얼마 돼요? 40. 60분의 40이죠. 지수만 적은 겁니다. 지수만. 얘는 60분의 45 되나요? 얘는 60분의 42 되죠. 맞지? 그러면 지수가 제일 큰 놈은 얘라. 맞죠? 따라와서 쌤 두 번째 놈이 제일 크네요. 일단은 얘가 가장 크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잖아, 얘. 요 놈이죠, 제일 끝에 있는 놈. 그럼 2에 0.7제곱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6에, 아니, 6제곱, 그 16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답은 요렇게 나와야 되죠. 되겠어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뭔데요? 얘. 0.2에 뭐예요? 2분의 1제곱입니까? 맞나요? 두 번째 건 뭔데요? 이거 밑으로 적을게요. 0.2에 뭐예요? 요거 0.2 제곱이죠? 이건 0.2의 제곱이거든요? 앞에 3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2 제곱이가? 얘는 0.2의 3제곱이잖아? 앞에 4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3제곱. 맞지? 이제 그 크기 비교하고 싶은데, 크기 비교하고 싶은데, 전체 크기를 비교하려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문제 딱 쳐다봤을 때 판단해야 될 거는 얘가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알겠지? 다시 증가함수, 감소함수 판단 못하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판단 못하면 문제 풀 때 막힙니다. 실수도 많고요. 자, 0.1은 5분의 1이잖아. 맞지? 이거 0하고 1 사이 숫자죠. 맞지?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함수라는 거지. 자, 감소함수에서 이 덩어리가 가장 커지려면 지수는 작아야 돼요. 알겠니? 지수가 작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한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찾아주면 되죠. 맞지?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통분하면 12분으로 갈 수 있나? 네. 첫 번째 거 12분의 6, 두 번째 거 12분의 8, 세 번째 거 12분의 9입니까? 맞나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얘지. 얘가 제일 작잖아. 따라서 얘가 덩어리로는 제일 큰 값이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지수가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작을수록 전체는 커진다 이 말이야. 또 그 다음 얘죠. 맞지? 얘가 두 번째로 작잖아. 그럼 얘는 두 번째로 크겠죠. 전체는. 지금 크기 비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